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디자인하우스 2부 함께합니다. 더운 여름 잘 걸리기 쉬운 질환이죠. 급성 장염, 건강한 부티비티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토마토의 귀족으로 불린다는 초코볼 토마토. 국내 유일의 재배 농가 만나러 전남 강진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뭐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이 다가오면 말 그대로 참 좋지만 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고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 너무 당황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곳 국민은 누구나 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요즘은 뭐 각 시군 또 더 나아가서 광역 지자체까지도 이렇게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바로 옥천군입니다. 옥천군민들 이제 누구나 국내에서 이제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옥천 군민인데 우리 군에 이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주민센터나 군청 통해서 관련 정보들 알아두시면 네네. 긴급할 때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노령화가 진행되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소규모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또 이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더 맞아요.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 역시 살기 좋은 곳으로 또 더 발전해 나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졌는지 뭐 혜선 씨도 반팔이고 수진 씨도 반팔에 머리도 시원해 보여요. 네, 머리도 막 질끈 묶고 아, 날씨 더워지고 있는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는 맑아지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해서요. 오늘 낮 동안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충주가 16도, 괴산과 보은은 14도, 청주는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구름 사이로 차츰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비가 내리고 난 뒤라 오늘도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점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맑은 날들도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화분에 깍지벌레나 진딧물 등 벌레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 때문에 실내 화초에는 멸균 처리한 인공 배양토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방역 처리한 식물을 구입해 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마이맨션이 아주 좀 특별한 집을 맞아요. 정말 이곳은 집인가 예술인가 정말 이때까지 이런 집은 없었다. 역대급 감성, 약간의 그 비주얼 쇼크라는 단어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되게 놀랍게 봤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이 방송이 나간 후에 모든 분들이 와 정말 이 생각 차이도 철학 차이가 다른 집이구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남들의 시선 좀 시선을 이렇게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분들은 내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딱 맞춰져 있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돼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디자인 하우스 어떤 네네.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 아무리 예쁜 집이라고 해도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다면 살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 집은요, 생활은 또 편리하게 또 살림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한 각가지 장치들을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착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마이맨션 출발합니다. 마이맨션! 노출 콘크리트 외관에서부터 핑크색 계단의 지하 놀이터 문 없는 화장실까지 평범함을 거부하는 집에 있습니다.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이 놀라운 집을 좀 더 속속들이 들여다볼까요?
디자인과 교수인 남편과 아티스트인 아내가 공들여 지은 디자인 하우스. 일부의 놀라움을 이어갑니다. 대지면적 202제곱미터, 연면적 338제곱미터의 3층 주택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걸쳐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실과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 1층 공간부터 다시 볼까요? 아이들이 책도 보고 블록놀이도 하는 지하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남편의 작업 공간인 디자인 스튜디오가 나옵니다. 집 뒤쪽에는 아내의 작업실과 간이 정원이 있는데요.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오시면 여기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거든요. 네, 아이들. Demaginal's bedroom. 아하. 2층은 전부 다 침실. 그러네요. 침대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어머니가 주로 쓰시는 화장실, 욕실.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저희 이제 드레스룸. 아, 와, 옷도 진짜 많네요. So everything's in here. 우리 다섯 가지 옷이 다 이쪽에 있고요. 이쪽은 이제 저희가 쓰는 샤워실. 마치 세탁소 같아 보이는 드레스룸. 온전히 실용성에 방점을 두고 디자인했는데요. 옷 정리가 굉장히 쉽고 간단하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보통 이제 한국 시스템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얼마나 편리한지 좀 듣고 싶어요. So the layout or the flow of this whole system is that from the laundry, I bring it all through, I come through, I put it on the table. And then I would sort through the clothes, hang them up and put them in the specific areas. And obviously depending on the seasons, they rotate. So summer's down the bottom at the moment and winter's on the top. 세탁실에서 세탁과 건조를 마치면 수건은 세탁실 선반에 바로 올려두고요. 세탁한 옷은 가져와서 가족마다 나누어진 구역에 걸기만 하면 끝. 참 간단하죠. 손 닿기 좋은 쪽에는 계절에 맞는 옷,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는 다른 계절의 옷을 걸어둡니다. 개서 서랍에 들어가는 옷이 없어 옷걸이에 거는 것만으로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이 행거를 직접 제작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제작되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하네요. With the hanger system, Mr. Lee came in, it's all bespoke, which is handmade. He came in and constructed it. So Box Op and I would do all the measurements from the coat hangers, the clothes, and our bodies, if we were able to get in and out of the laneways too. So it's a bespoke piece of furniture that Mr. Lee installed, made and installed for us. 드레스룸 뒤쪽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부부가 쓰는 부부침실. 아하! 아, 이렇게 아이들 방이랑 부부침실이랑 다 보일 수 있게? 있지. 와, 독특한 구조인데요? 오픈하면서도. 1층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오른쪽에는 부부침실과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부부침실에서 보면 뻥 뚫린 공간을 통해 아이들 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아들의 방은 해먹과 노란 사슬 커튼으로 개성 있게 꾸몄는데요. 발랄함이 느껴지는 진한 색감을 바탕에 안죽맞은 소품과 장난감으로 천진난만한 동심을 담았습니다. 이 공간에도 부부만의 디자인 철학이 담겼다는데 들어볼까요? 와, 이 방은 보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좀 돋보이는 게 누굴 위한 방인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애들 쓰는 공간인데. 아, 그러니까 두 아들을 위한 방인 거예요? 여긴 보니까 다 이렇게 오픈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You don't need to have doors because when you are in here, you're sleeping.
The house, the actual the footprint of the house is only is quite small. It looks big, but it's actually quite small. And if I started putting like walls in or doors in, it would make this whole space so much smaller. Natural light or indirect light wouldn't be able to go through the house and it'd make it very dark. It's just practical for us, I think. It's fun for the boys. But also too, this area can change. If when they get older, we can put in like polycarbonates, we can put in different types of insulation, like art pieces up there, if they want to be isolated from us. But at the moment, they're okay. 벽과 문이 없으면 공간도 넓어지고 큰 창을 통해 환한 햇빛을 그대로 받아 실내가 늘 밝아서 장점이라는 얘기. 벽 한쪽면엔 예술 감성 가득한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두 아들은 이 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아이들 방이잖아요. 그럼 이제 two sons, 그 아이들은 이 방을 이렇게 좋아하나요? 마음에 들어하고. I love it.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여기 이사 왔을 때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문을 열고 들락거리다가 문이 없으니까 너무 자유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적응이 돼서 훨씬 더 좋다고.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되는. Some of them really. 이제 3층으로 가볼까요? 단순하게 꾸민 주방의 인테리어 포인트는 스테인리스 싱크대, 격자 창문, 폴딩 도어를 꼽을 수 있는데요. 스카이라인을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멋진 테라스와 큰 창 앞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식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집 창문이 더 특별한 이유는 외벽에서 창문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독특한 골조에 창이 쏙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도 힘들어할 만큼 꽤 까다로운 공사였다는데요. 이 집 골조를 담당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사님, 창문이 좀 독특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연이 좀 있다면서요? 창문 부분에 네 면이 각자 각도가 틀린 면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묘미가 있는 거죠. 건물에서는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골조를 할 때 기본형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돌이든 벽돌이든 그걸로 마감을 할 때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 골조 자체가 그 형태를 갖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상에 어려운 거였습니다. 창문 골조 4면의 각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 스티로폼으로 일일이 잘라 맞추고 한층 한층 콘크리트를 부어 완성했는데요.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공들인, 그러니까 섬세한 디자인이 살아있는 집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부도 이렇게 노출형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가정집은 이렇게 잘 안 하지 않나요? 노출 콘크리트의 이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단열 문제가 외부에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내부에 우레아폼이라고 발포 우레탄을 써가지고 단열 처리를 한 겁니다. 그 위에 그 우레탄의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코팅 처리를 한 거고. 콘크리트로 집을 이렇게 짓고 사시는 거잖아요. 내부든 네. 외부든 뭔가 좀 애로 사항 같은 건 없으셨어요? 콘크리트가 건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독성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공사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사를 들어왔을 때 뭐 그런 느낌도 없었고. It's good to see all the markings, the craftsmanship. 그렇죠. 우리 목수님들이 이제 치수 제거 그럴 때 판넬에다가 이렇게 네모한 거. 그거를 떼내면 저 콘크리트에 그대로 글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군데군데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게 오히려 그게 우리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기도 하고 네. 집의 역사입니다. 네.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면 사실 좀 그걸로 만족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레디 커피. 땡큐. 아, 맛있었어요. 아, 아이 커피 쉐이크. 땡큐. 나이스 쉐이크. 감사합니다. 야, 카페 분위기가 물씬 나는 테라스. 생수병과 음식점 냄비로 만든 핸드메이드 전등이 공간마다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해줍니다. 이 집은 화려하기보다 솔직 담백한데요. 마치 이 부부처럼요. 매일 자신의 바에서 여행 온 것처럼 지내는 부부.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담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볼거리도 많았고 참 재밌었고 특히 또 영어 공부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유익했던 하루인데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Okay, so for me, a sense of freedom, independence, a great lifestyle for our boys and us. 빨리 오게 만드는 어떤 마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에 살 때는 그러니까 집에 와도 별로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네. 뭐 자거나 뭐 그런 것만 했는데 집을 짓고 이사를 와서 살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건데 다른 많은 분들도 저희가 뭘 필요로 하는 집을 잘 계획하셔서 멋진 집을 짓고 살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분에게까지 이렇게 행복을 드리니까 제가 두 분을 위해서 I heart for you and you. 두 편에 가득 채워 보여드린 청주 아티스트 부부댁. 어떠셨어요? 아름다우면서도 이들의 철학과 미학, 라이프 스타일을 꼭 빼닮은 집이었는데요. 생각의 틀을 바꾸니 집도,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훨씬 자유롭고 편리해졌습니다. 값비싼 집이 아닌 개성이 묻어나는 집에는 풍요로운 삶의 이야기가 조금 더 넘쳐나지 않을까요? 개성 있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집 마이 맨션. 네, 잘 봤습니다. 네. 디자인하우스 2탄. 오늘도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곳곳을 좀 둘러보니까 역시나 너무 좋네요. 네,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특히 오늘은 그 옷장이 좀 신기했어요. 우리 보통은 우리 굽박이 벽장 뭐 이런 거 막 하고 넣어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행거 스타일로.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거 스타일이 아니라 두 분의 어떤 그것까지 다 사이즈까지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독특해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행거 사이에 그 이 공간이 넓어서요. 옷 사이사이로 깨끗하게 들어가서 옷 고르는 것도 편했고요. 다 걸어놓다 보니까 뭐 정리정돈도 편하고 찾기도 편하고 다림질 안 해도 좋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거 우리 집에도 한번 놔봐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집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이렇게 실용적인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 창문 바깥쪽 골조를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디자인을 넣어서 또 골조 공사를 했어요. 그게 좀 어렵게 했을까요? 아, 네. 근데 이 디테일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집 바깥에 그 창문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고 독특하게 디자인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독특한 디자인인데 이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대목수와 또 골조 전문가가 정말 머리 맞대고 고민한 끝에 이렇게 멋있는 창문을 그렇구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사는 사람도 만족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네. 지역 전문가 이렇게 함께 맞아요.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 볼수록 부럽고 저기 가서 진짜 커피 한잔 이렇게 거기서 같이 하겠네요. 마시면서 네. 집 구경 한번 하고 싶네요. 예. 네, 저는 항상 이제 매주 촬영 가면서 매번 부러워하고 오는데요. 네네. 얼마나 더 많은 집을 부러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충북에 많은 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에 마이맨션 검색하셔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정말 잘했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집이 소개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기대하면서 우리 유혜정 리포터와는 잠시 후 건강한 뷰티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네.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건물이나 기계의 주된 뼈대를 이루는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골목, 2번 골프, 3번 골무, 4번 골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나의 즐겁고 짠한 육아 순간. 즐겁고 짠한, 이게 뭐 단짠 단짠도 아니고 네. 어떤 순간들이 있나요? 요즘은 워낙 네. 스마트폰으로 사진들 금방금방 찍으니까 맞아요. 보면은 왜 저기 아이 엄마가 막 거의 막 집에서 거의 막 헝클어진 채로 막 애 막 네. 하는 그런 짠한 여러 가지 뭐 순간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 그런 순간들 다 기억이 나실 텐데 네. 정말 오늘 그 주된 뼈대를 이루는 말을 골라주는 게 문제인데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 고됐던 육아 즐겁고 짠하고 짠한 예. 그 육아의 순간들 한번 기억해보시고 사진이나 또 에피소드와 함께 정답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준비 하나만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뷰티 제천에 사는 29세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한 달 차의 신입사원입니다. 취업 전 수백 장의 이력서를 썼다가 정말 가까스로 지금의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죠. 저는 정말 일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든 열심히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 저를 환영하는 회식이 있었는데요. 생선회에 냉면에 술까지 주인공이 저였기에 평소보다 좀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갑작스러운 복통, 설사 열까지 결국 저는 화장실을 10번씩이나 들락거렸고 결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급성 장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 급성 장염은 한 번 걸리면 또 찾아오는 질환은 아닌 거죠?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동반하는 급성 장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뭐 장염, 식중독 뭐 이런 것도 날 더워지면서 정말 걸리기 쉬운 그런 질환들이죠. 오늘 급성 장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내과 이희승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이런 지금 신입사원 같은 안타까운 경우가 참 그런 환자분들 많아지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염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회식 후에 시작된 열을 동반한 복통하고 설사인데요. 일단 설사는 급성 설사하고 그 만성 설사가 있습니다. 근데 네. 2주 이내로 지속되는 경우를 급성 설사라고 하고요. 네.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 설사는 주로 이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네. 아주 일부는 그 약물이나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에서의 환자가 특정한 약물을 복용한 것이 없다고 하면 네. 그냥 급성 감염성 장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예. 그런 거고 이제 급성 감염성 장염은 연중 어느 때나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세균성 장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그 여름철에 좀 더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네. 바이러스성 장염 같은 경우에는 어패류 같은 걸 많이 먹고 생기는데 겨울철에 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겨울철에 좀 더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날씨가 벌써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장염 환자는 이미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염에 걸리면 흔히 우리가 뭐 잘못 먹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급성 장염도 그런 게 원인이라는 거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먹고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먹고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손으로 이제 흙을 만지고 나서 바로 입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흙 속에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염에 걸린 사람의 그 대변이나 토사물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장염에 걸린 사람은 그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토사물 같은 걸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극성 장염의 증상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설사나 뭐 발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가요? 아까 후에도 엄청나게 막 아파하는 네, 복통을 동반하기도 예.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긴 한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장염이라고 하면 보통 설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역질하거나 구토하거나 하는 이런 상부위장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장염이 생겼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위나 장의 운동이 많아지면서 배가 이제 꼬이듯이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항상 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 정도에 따라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세균성 장염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가래와 같은 그 점액병 같은 걸 보거나 혈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토나 설사가 양이 굉장히 많아서 탈수가 됐다 그러면은 탈수에 의해서 무기력함이나 어지러움 이런 걸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네요. 네. 이 장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뭐 대장성 과민 증후군이라든지 예전에 윤종신 씨 통해서 전 처음 들었는데 크론병 같은 것들도 맞아요.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런 거하고 급성 장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대장의 증상이 사실은 몇 가지 없습니다. 복통이나 변비, 설사 뭐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사실 그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훨씬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복통하고 설사를 동반될 수 있지만 그 설사의 기간으로 따지면 2주 이내가 아니라 4주 이상 지속이 되는 만성 설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그 1년 이상 복통이나 설사가 반복되면서 만약에 배변 후에 복통이 호전되는 양상이 있다 하면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보고 나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는 그 급성 장염하고 좀더 비슷하게 복통과 설사가 있으면서 열이 나거나 또 혈변이 동반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증상이 한 1, 2주 내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4주 이상 그 지속되는 그 지속 시간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장염에 걸리고 맞아요. 또 어떤 분은 멀쩡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네, 사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요. 네.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감염성 장염은 다른 감염 질환이 다 그렇긴 한데요. 그 감염성 병원체의 공격성이 우리 몸에 이제 그 방어 요소를 이겨낼 때 감염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방어적 요소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장염에서 우리 몸에 이제 방어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예. 첫 번째로 위산이 있습니다. 위산. 그렇죠. 위산이 있기 때문에 그 위산은 세균을 그냥 위 안에서 다 박멸시켜 버립니다. 예. 대부분. 그래서 이제 위산 분비가 줄어든 사람은 세균이 좀 더 증식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에 위 점막에 이제 점액을 들 수 있는데 위 점액이 세균의 증식을 좀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점액의 어떤 성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일부 살아남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장 운동을 확 유발해 가지고 대장 쪽으로 이제 그 확 밀어 버립니다. 세균을. 그래서 이런 기능에도 좀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내 세균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원래 몸속에 있는 장내 세균이 있는데요. 이런 세균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병원성 이제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을 억제하고 증식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어떤 장내 세균이 있고 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똑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장염에 걸리고 예.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어려운 얘기 말고도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같이 어떤 걸 먹고 생겼다고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 걸린 사람이 다른 걸 먹고 생겼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이제 섭취했냐에 따라서 좀 네. 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급성 장염에 자주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대장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급성 장염이 정말 맞다 하면은 자주 걸린다고 하더라도 꼭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장내시경도 힘들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급성 장염 앞에 말씀드린 대로 1, 2주 내면 그냥 좋아지긴 하는데요. 근데 1, 2주 내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굉장히 증상이 심했다가 점막이 회복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사가 4주 이상 지속이 되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만성 설사의 특징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감별하기 위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혈변이 지속되거나 또 급성 장염이긴 한데
급성 장염이 반복되는데 될 때마다 만약에 혈변을 본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원인 감별을 위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제 장염 증상이 우리가 흔히 데이터임 낮에 있으면 뭐 약국을 가서 약을 사 먹는다든지 뭐 선생님께 찾아간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네. 밤이나 새벽에 이제 주로 막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사실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급성 장염은 충분히 수분 섭취하면서 기다리면 약을 안 먹어도 1, 2주 내면 그냥 좋아지는 병입니다. 아, 그래서 예. 감염 초기에 그 독소나 이제 세균을 배출하기 위해서 뭐 구역질하거나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건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초반에는 이제 잘 배출되도록 정말 심하지 않으면 지사제 같은 거 먹지 않고 기다려도 됩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그 고열이 동반되거나 그다음에 복통과 설사가 심하고 뭐 물을 잘 못 먹는 상태다. 그러면 네. 이제 탈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밤에라도 이제 야간에 하는 병원이나 아니면 응급실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집에서 응급 처치를 해도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 게 좀 빨리 나는 방법이죠. 뭐 그럴 수 있긴 하겠는데요.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심하지 않으면 1, 2주 내로 그냥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그냥 물을 많이 드시고 기다려도 됩니다. 집에서. 네. 그런데 만약에 뭐 고열이나 뭐 혈변이 동반된다 그러면은 네. 이제 이게 다른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감별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균성 장염 의심된다 하면은 이제 항생제를 쓰는 것이 그 질병의 기간을 좀 많이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설사와 구토가 좀 많고 심하고 뭐 탈수가 되는 것 같다 물을 네. 잘 못 먹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액 치료를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급성 장염은 아무래도 이렇게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긴 질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위나 장이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 뭐 죽 같은 건 괜찮을까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또 한 가지 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설사를 할 때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 예. 금식하면 안 되고요. 금식은 탈수를 오히려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드셔도 되고 네. 안 되면은 그냥 뭐 이온 음료나 아니면 과일 주스 이런 거 드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적절하게 영양분 같은 거 좀 섭취를 해주면 그 점막이 재생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좀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초기에는 죽을 드시는 게 좋겠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밥을 드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진 거나 유제품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장 기능을 결국은 좀 강화시키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유산균, 뭐 프로바이오틱스 네. 뭐 이런 거 이제 섭취하고 그러는데 네. 이런 거 다 효과가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 네. 사실 요즘 거의 뭐 유행처럼 퍼지고 네. 있는데요. 그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좀 효과가 많이 과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미 이제 수천만 개의 여러 가지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어떤 사람 몸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얼마큼 있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여러 사람들한테 똑같이 다 효과가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런 그 미생물이 있으니까 이런 종류를 넣어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연구가 진행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미숙아나 뭐 영유아에서는 이제 괴사성 장염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긴 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급성 장염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보다 더 이제 빨리 더워져가지고 네. 세균이 쉽게 증식하고 또 이제 그런 오염된 음식을 드시고 나서 장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식품이 오염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상한 음식을 드시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손을 잘 씻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아기 기저귀 갈고 나서 그다음에 외출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럴 때 이제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급성 장염은 거의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단 장염에 걸렸다 하면은 일단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열이 나거나 뭐 혈변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럴 때는 병원에 꼭 찾아가서 진료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름 뭐 정말 덥습니다. 근데 더위 하나라도 힘든데 이렇게 장염까지 걸리게 되면 정말 더 힘이 들죠. 몸 축나지 않도록 여러분 평소에도 좀 음식 조심하시고 특히 저기 우리 이승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 씻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내과 이승 원장님,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엉덩이 바깥쪽 근육을 발달시켜줌으로써 골반의 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 편안하게 놓고 한 다리는 세워주실 거예요. 세운 다리 쪽에 팔꿈치는 구부려서 앞쪽에 위치, 반대팔은 옆으로 위치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세워진 다리 각도 그대로를 유지하며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슬라이딩 하듯이 상체는 앞으로 숙여서 팔은 반대로. 다시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요. 반복 후 뱉으면서 호흡이랑 같이 진행합니다.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리의 각도는 90도 계속 유지하면서 동작해주실 거예요.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에 집중해 보실게요.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앞쪽에다가 세워주실 거예요. 구부린 다리 쪽에 팔은 앞에다가 놓아주시고 반대팔은 옆으로 뻗어주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체인지하며 상체 앞으로 숙여 구부린 다리 뒤쪽. 다시 제자리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고 호흡은 끊이지 않도록 계속 해주실 거예요. 리듬에 맞춰 동작 반복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발 내려놓고 팔도 내려놔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십니다. 네,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아, 오늘 동작은 거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이렇게 연습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여요. 이거는 상상이 네.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신 게 표준 선생님은 계속 원활하게 너무 쉽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너무 원활하게 잘 하시는데 한번 네. 여러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요. 건물이나 기계에 주된 뼈대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골목, 2번 골프, 3번 골무, 4번 골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뼈대를 이르는 말. 정답 문자는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네.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그리고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저희가 함께 주제 문자도 받고 있죠.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의 즐겁고 짠한 육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순간들이 네. 참 즐거웠고 어떤 순간들이 참 짠했는지 사진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혜선 씨도 네. 그런 순간 머릿속에 많이 기억나죠? 너무 많아서 네. 추릴 수가 없네요. 아, 그 정도? 네. 아마 다 같은 심정이실 텐데 맞아요. 하나 정도 꼭 추려서 정답 문자와 함께 네. 사진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하시면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하면 정말 우리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꼽히는데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토마토라고 해도 다 같은 토마토는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려 라이코펜이 3배나 더 들어가 있는 토마토가 있다고 합니다. 네, 모양은 탁구공만큼 작은데 이게 토마토계의 귀족으로 불린다는 와. 초코볼 토마토가 그 네. 주인공이에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초코 초코볼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전남 강진에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맛도 영양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토마토가 떴습니다. 바로 차별화된 이름과 독특한 빛깔로 사랑받고 있는 초코볼 토마토인데요. 농가 소득의 효자 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토마토의 귀족 흑토마토 만나러 전남 강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흑토마토를 만나기 위해 도착한 이곳은 강진군 칠양면에 위치한 영동마을인데요.
무려 8,000제곱미터의 넓은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흑토마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가득 맺힌 바로 이게 익을수록 더 검게 물든다는 흑토마토인데요. 일반 토마토와는 다르게 크기도 작고 계란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초코볼 토마토. 초코볼 이 종자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다가 제가 직접 가져다가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란형으로 초코볼은 자백게 없죠. 네, 이라고 계란형이다 보니까 먹기도 좀 간편하고 또 썰어보면 반을 잘라보면 색깔도 이쁘고 또 이제 저장성도 좋고 식감도 사각사각이 좋고. 계란형의 모양과 검은색을 띠고 있는 흑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와는 다르게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병해충이 적어 관리도 수월하고 수확기간도 길다고 합니다. 일반 토마토하고 재배를 해도 똑같이 관리를 하면 돼요. 똑같이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토마토입니다. 특유의 동글동글한 모양과 검은색의 색감, 거기에 사각사각한 식감까지. 흑토마토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먹어봤을 때 너무 식감이 다른 토마토를 먹어봤을 때 그 다른 그 느낌하고 다르게 저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토마토 고유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조건 일단 해보자. 특유의 식감과 맛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흑토마토. 그런데 듣기로는 이름이 특별하다고 하던데?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이거를 접했을 때 저는 이 그 토마토, 이 초코볼 토마토라는 그 매력이 정말 너무 모양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름이 없이 온 거예요. 저희한테 왔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고심한 끝에 그냥 그 초코볼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코볼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작은 크기와 검정색을 띠고 있는 모습이 마치 초코볼 같다고 해서 탄생하게 됐다는 초코볼 토마토. 친근감 있는 차별화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초코볼 토마토하고 일반 흑토마토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흑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약하는데 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체벽도 괜찮고 바이러스 강합니다. 그래서 재배하기가 쉬워요. 실패확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훨씬 일반 흑토마토는 낮죠. 병해충이 강해 관리가 수월하고 수확기간도 긴 초코볼 토마토. 이렇게 수확을 마친 토마토들은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크기별로 나뉘어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크기별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박스 포장 작업을 하려고요. 한 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초코볼 토마토. 전국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리코펜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건강식품으로도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찰지고 식감이 좋고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확실히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을 끝마치고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는 간단한 초코볼 토마토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침에 아침밥 드시기에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샐러드에서 간단하게 드시고 토마토 주스 한 잔 그렇게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실즙을 넣고 흑토마토를 넣으면 든든한 한 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흑토마토 주스가 완성됩니다. 매실로 해서 많이 갈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샐러드에 과자와 함께 즐기기에도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간단하고 맛있게 즐겨 먹을 수 있습니다. 간지나면 초코볼이
딱 떠오르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강진에 지금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지화, 초코볼 단지화가 돼서 우리 농가들이 초코볼을 많이 재배해서 서울시장으로 많은 물건을 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마토가 빨개질수록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영양가가 풍부한 토마토의 귀족, 초코볼 토마토. 계란을 닮은 특유의 모양과 특유의 검은색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맛과 영양 둘 다 잡은 강진 초코볼 토마토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초코볼 토마토. 이게 이스라엘이 원산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키우기도 뭐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널리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병충해 강하고 또 항산화 물질 3배나 풍부하다는 강진 초코볼 토마토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내드렸던 아침엔 퀴즈 정답 발표하고 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건물이나 기계 주된 뼈대를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고주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5390님, 2832님, 3993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5390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어요. 네네. 지난 주말에 소프트 테니스 대회 나갔다가 아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계속 전화해서 게임 끝나자마자 시상식도 포기하고 달려갔습니다. 아, 네. 그 뒤에 저기 괄호로 한 줄이 더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공원 나들이를 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라고. 시상식은 참 못하고 공원 나들이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행복했다고. 아, 그럼요. 네. 이게 또 아이들 키우는 아빠의 행복이죠. 네. 자, 2832님. 아이가 모세기관지염으로 기침을 해서 밤을 설치면서 안타까워했던 기억에 눈물이 핑. 네. 아, 그 아이가 벌써 26, 건강하고 이쁜 딸로 커주었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얼마나 또 사랑스러우실까요. 예. 맞아요. 자, 그리고 3993님. 사진 주셨어요. 아이고, 네. 짠하고 있네요. 뭐든지 그러네요. 똑같이 먹으려는 딸 덕분에 기념일에 와인 아닌 우유로 건배합니다. 덕분에 간이 건강 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시면서 귀여운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 때 또 다들 어른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요. 똑같아요. 예.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중한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올 11월에도 이제 변함없이 수능 시험이 이제 치러질 텐데요. 자, 올해 수능 시험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의 수능 시험이 이제 지난 4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 대입 수능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좀 무난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국어랑 영어가 좀 비교적 쉽게 느껴졌고 수학이 어려웠던 평가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자신의 성적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남은 기간 학습 전략과 또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그 의견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날은 점점 더워지고 우리 고3 학생들 또 수험생들 진짜 힘들 때입니다. 요 여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페이스에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고 요때 이제 바짝 또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도 좀 주변에서 더 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영양 보충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침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동네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문화파출소 찾아가 보고요. 네.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종대왕과 초정 약수축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주문화원 신철호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여러분의 아침을 채워줄 알찬 정보, 재미있는 소식들로 가득 채워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